2008년 영화인들의 마지막 축제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목요일 날 열렸습니다. 하지만 FNU에서라면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 돌아 함께 가보시면 1년 동안 각 영화에서 활약한 영화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현장.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스탠들이 참석해 영화제를 더욱 빛나게 해줬는데요. 스타들은 블랙을 좋아해. 시상식 중에서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레드카펫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레드카펫 위에서 보이는 여배우들의 화려한 드레스는 우리의 이목을 모두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최고의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색 롱드레스였는데요. 가슴에 검은색 깃털로 포인트를 준 김진태 씨는 물론 한혜수 씨 그리고 신민아 씨까지. 이번 영화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송윤아 씨도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지난 청룡영화제 때는 금색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이번 영화대상에서는 한쪽 각선미를 자랑하는 드레스를 입어 섹시함이 더 돋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잡았어요. 친절한 윤아 씨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선이 강조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한혜수 씨. 마치 여신을 떠오르겠는데요. 블랙이 너무너무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좀 파스텔 톤에 좀 부드러운 색상을 많이 입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시크함을 더하고 싶었어요. 오, 혹시 포인트는 어디다 주신 건가요? 띠요. 오. 우리 컨셉은 섹시해도 좋아. 오늘만큼은 섹시스타로 임명합니다. 블랙이 시상식 패션의 강자라고 하지만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모습의 드레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레드카펫보다 더 강렬한 레드 드레스를 입은 윤세아 씨. 그리고 화이트 드레스로 순백의 깨끗함을 보여준 박은혜 씨. 정말 아름다우시죠? 그리고 청룡영화제 히로인 손혜진 씨는 완색 시폰 드레스를 선택했는데요. 시원스럽게 한쪽 다리가 드러나는 과감한 라인이 돋보였습니다. 섹시해요? 네, 너무나도 섹시합니다. 섹시 포즈까지! 어유. 그러니까요. 네. 찍고 싶었는데 막으시더라고요. 지난 청룡영화제 시상식 포토홀에서 경호원이 손혜진 씨의 사진 촬영을 막아 취재진들의 큰 혼동을 났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또다시 나타난 경호원. 사진 많이 찍게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드레스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다. 이번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선 여자 스타들이 선호한 스타일은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롱드레스로 볼륨을 살린 옷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영화대상 베스트 드레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신민아 씨. 풍성한 밑단과 몸매를 강조시킨 초보 드레스는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신민아 씨의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뒷라인이 강조된 블랙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 한혜수 씨가 베스트 드레스로 뽑혔습니다. 마지막 베스트 드레스는 월드스타 김윤진 씨. 은은한 빛이 감도는 롱드레스, 특히 깊게 파인 드레스의 앞라인은 몸매를 더욱 부각시켜줬는데요. 아니요, 뭐 특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네. 드레스면 뒷라인이 가장 여성스러운 것 같아서. 자, 어때요? 역시 월드스타다. 스타들의 앞, 나의 실수! 롱드레스를 선호하다 보니 유독 레드카펫으로 오를 때 치맛단에 발이 걸린 스타들이 많았는데요. 긴 드레스로 여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희 씨. 그러나 레드카펫을 걷는 내내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과감하게 옷 정리를 하고 나서야 사진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아 씨는 긴 치마 때문에 계단조차 오를 수 없었는데요. 경호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레드카펫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고 영화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진행을 맡게 된 송민아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상이 진행되는 동안 장내 그 열기도 점점 뜨거워졌는데요. 영화대상을 더욱 후끈 달아오르게 한 특별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특별 무대. 빅뱅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으니 영화 대상의 안방만인 송이나 씨가 큰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설마 지금 추는 건 테크토닉? 이보다 더 섹시할 순 없습니다. 무려 보름 동안 맹연습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평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 이날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 이제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쳤는지. 이게요, 구진엽 씨가 네. 그 춤, 테크토닉 잘 추는 사람도 그 잘 못한대요. 오. 근데 내가 그것만 잘하는 거야. 야. 연습할 때. 어머, 타고나셨나봐요. 아니, 딴 게 안 되고. 딴 거 정말 네. 테크토닉 기본 네. 동작들은 안 되고. 하, 이것만 하니까 네. 구진엽 씨가 희한한 사람이다. 남들은 안 되지만 오직 송윤아 씨만 잘 되는 그 동작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아 정말 초생님은 남자 파트너를 하신다면 누구를 꺾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으세요? 너무 많아서. 비씨 어떠세요? 비씨 어때 비씨? 아 너무 감사하죠. 또 정우성 씨 어때 정우성 씨? 정우성 씨? 네. 어 퍼펙트하죠. 장동건 씨 최고죠. 송윤아 씨가 파트너로 감사하다는 비씨도 축하 무대에 섰습니다. 등장부터 색다른 섹시스타 B. 그가 영화 대상의 무대에 서자 자중을 압도하고 마는데요. 화려한 그의 손놀림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그의 모습. 유난히 이번 무대에서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런 B씨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여자 스타들. 성룡의 연인 손혜진 씨도 섹시한 B의 모습에 공연 내내 눈길을 못 떼시더라고요. 장래의 B가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원조 월드스타 김희준 씨가 월드스타 B를 지켜봐서 그런가 더 열심히 추는 것 같죠. 그리고 이날 영화 대상만을 위해 B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있었으니 바로 이렇게 상의를 짓고 육중 몸매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어우 나 몰라. 그렇게들 좋으세요? 네. 김유석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추격자가 7관왕의 영광을 얻으며 화려한 스타들과 참석해 더욱 즐거웠던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내년을 기억하며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네, SBS 연예특급 시청자 여러분 12월이에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